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소스오디의 신작 아티팩트 로우파이 엘리멘츠를 만나보겠습니다. 아직 출시 전인 이펙터고요. 방영이 될 때쯤이면 아마 엠버거가 풀려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티팩트 로우파이 엘리멘츠는 로우파이라는 단어를 대표하는 모든 흐릿하고 긁히고 흔들리고 부서진 톤을 모두 모아놓은 페달입니다. 복제된 오래된 바이닐 테이프의 흔들림과 세츄레이션, 비트 크러셔, 샘플레이트 감소, 다크 리버브와 에코, 필터링, 글리치 등 인기 있는 모든 로우파이 효과를 위한 올인원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페달 중앙에 위치한 엔진 노브를 조작하여 7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뉴로3를 통해 심층적인 사운드 편집이 가능하다. 실제로 저희가 이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할 때 이 앱을 다루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앱 사용하는 버전, 앱 사용하지 않는 버전 한 50% 보여줬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 앱을 쓰기 시작하면 앱에 한 99%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앱을 사용한 영상들은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이 소스 오디오 본사에서 제공하는 편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도 역시나 하드웨어에 중점적으로 사운드를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럭트 7개의 모드에 따라 각 시그널을 왜곡합니다. 필터,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베리, 각 모드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동작합니다. 이펙트 셀렉트, 라디오, 테이프, 바이닐, 글리치 등 다양한 모드를 선택합니다. 밴드위스, 각 이펙트의 보이싱 또는 보조 구성 요소를 조정합니다. 모드, LFO 속도, 깊이 및 쉐입을 조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그죠? 이펙터고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라디오 소리가 나네요. 클린 네. 사운드 먼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를 걸게 되면은 좀 과하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드마다 조금 재밌는 소리를 만들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라디오. 뭐 감성이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곡마다 어떤 특정 맞습니다. 곡에서 인트로에 쓰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브릿지라든데 써도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 다음은 테이프. 재밌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이게 소리를 되게 희한하게 많이 담아놨는데 요즘에 이런 약간 그 감성적인 페달이 그죠? 많이 나와요. 되게 재밌네요. 이런 것들 좋습니다. 일단 쭉쭉 가볼게요. 레더 이거 언벨로 필터네. 네. 좋습니다. 바이닐 레코드 파이죠. 어이 좋다. 어이 너무 좋은데? 음이 약간 그 LP판 그 오르 되게 음이 약간 쉬거든요. 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 끝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마지막 글리치.
그러니까 와, 약간 그 느낌 있지 않아요? 그 말 따라하는 선인장 인형 있잖아요. 얘기하면 빨리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선인장. 이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전에 이 모듈레이션 계열의 소스 오디오 이펙터의 그 뉴로 앱을 사용을 해서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의 세계의 연주자들이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소스들을 올려놓잖아요. 이 소스 오디오라는 브랜드 자체도 정상적인 집단은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입는 그런 하얀색 가운을 입고 일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연구가 엄청난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 소스 오디오 매니아들도 좀 제정신이 아닌 게 예전에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파라미터 값을 조절을 하고 LFO 파형들을 조작을 해서 어떤 소스를 올려놨냐면 음 하나만 치면 젤다의 전설 주제곡이 끝까지 나오는 그 소스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음을 딱 치면 그 젤다의 전설 주제곡이 이 미디 음악처럼 8비트 음악처럼 계속 연주가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는 이런 7가지 엔진 사운드뿐만 아니라 이 뉴로 앱을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파라미터 값들을 조절을 하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이펙터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가 단순히 기타 이펙터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 친구야말로 다른 악기들 뭐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연결을 해서 라디오나 바이닐 같은 거 딱 틀어놓고 연주를 하면서 노브를 또 돌리게 되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가던 그 노이즈 자체가 또 변경이 쓱쓱쓱 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이거는 저는 소스 오디오 이때까지 제품 중에서 네.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물론 이거를 본 시청자분들은 네. 아마 대부분 저거 어디다 써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혹은 자신의 음악을 하는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저거야 그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생필품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있지만 그 외에 사실 딱히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물건들이. 네, 네. 그리고 음악 장비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거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있지만 네. 이 페달이야말로 그 이 창작자로 하여금 이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페달인 것 같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와 소스도 잘 만들었죠. 재밌죠. 하나 잘 갖고 싶다. 네, 잘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그런 뭐 테이프라던가 뭐 그 LP 네. 이런 것만으로도 어떤 그 공연을 했을 때 그 굉장히 분위기를 갑자기 순식간에 맞습니다.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제일 마지막 노브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렇지. 네. 이거가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곡 작업을 한 것 중에 이걸 돌려가지고 그 기타 솔로를 되게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네. 만든 그 곡이 있어요. 거기도 뭐 저 원래 음은 뭐 따라 따라 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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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음이었는데 좀 약간 아웃으로 벗어나는 그런 솔로인데 얘가 드럼으로 때려 르르르르르르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 임팩트를 확 주는 그 몇 초, 2초에서 3초도 안 되는 그죠. 구간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곡이 확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아무래도 최근에 또 했다 보니까 이런 변칙적인 사운드를 만드는 아티스트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또 좋은 장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페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올 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아티팩트 로우파이 엘레멘츠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린다면은 창작자에게 주는 최고의 상상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로 만나는 로우파이의 끝. 이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는 로우파이를 건드렸지만 이거를 또 저희가 바로 옆에서 굉장히 고음질의 하이파이로 요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소스 오디오 항상 저희에게
만족을 시켜주면서 또 이외에 반전을 또 보여주는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거든요. 이번에도 또 다른 반전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